오늘은 컴퓨터 본체 보통이 이제 고무상에서 파는데요. 오늘은 한번 분해를 해보고 쓸만한 부품이 있는지 한번 보고 쓸만하면 그 부품을 이제 추출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계판을 열어야 되겠죠. 한번 내려봅시다. 자, 보면 일단 네임을 한번 빼볼게요. 네임은 보입니까? 네임은 4기가네요. 네임은 예. 좋은 컴퓨터는 아닙니다. 오래되고 문제도 많이 쌓이고 지금 많이 고장 나니까 버렸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뭐 화면이 안 돌아든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컴퓨터가 뭐 부품이 전혀 망하는 게 아니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디스크 한번 분리해가지고 작동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옛날도 사용 불가하고 다른 거나 사용을 할 때는 하드디스크만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좀 CD롬 뒤에 요 뒤에 숨어 있는 거 분리해 볼게요. 일단은 나사를 여기에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열어놓는 거네요. 이게 나중에 고물로 팔아야 되니까 다시 돌려줘가지고 케이스를 일단 벗겨볼게요. 앞 케이스는 물이 되네요. 케이스 예. 이거 물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선을 빼고 자, 이렇게 하드디스크하고 예, CD롬하고 같이 붙어있네요. 이렇게 요것만 제거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드디스크 분리되겠죠. 지금 요 CD롬하고 CD, DVD롬하고 요 하드디스크하고 이렇게 있는데 붙어있는데 1000GB네요 1테라네요 시게이터. 아, 요거 하드디스크 이거 작동만 되면은 좋은데. 일단 뭐 작동되면은 품에 대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분리를 한번 하면은 해볼게요.
예,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견상으로는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예, 외장 하드에 한번 꽂아서 한번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는 일단 좀 놔두고요. 지금 다른 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조립해가지고 나중에 예, 고물로 사용하려고 하면 요거는 나중에 이제 못 쓰는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고장난 하드디스크 장착해가지고 요 램도 고장난 거 하나 장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무상에 넣으면 고물 가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시 조립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립을 해가지고 다시 조립했고요.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고무상에 갖다 팔면 되겠죠. 이렇게 나중에 장착해주고 그래서 램하고 이제 램 4기가하고 하드디스크 1000기가 1테라 예, 요거는 뭐 나중에 사용하면 되고 요거는 한번 지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 자, 아까 추출한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요걸 한번 외장 하드 독에 한번 꽂아서 한번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외장 하드 독입니다. 듀얼 독이죠. 두 개 들어가는 듀얼 독입니다. 요걸 이제 USB 요걸로 컴퓨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꽂고요. 또 USB는 컴퓨터에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보이는데 요거는 일단 여기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꽂아볼게요. 꽂아서 전원은 전원이 뒤에 있네. 전원이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뭔가 이게 소리가 들립니다. 전원이 갑니다. 자, 컴퓨터 화면이 뜨느냐
문제인데. 자, 일단은 신호는 가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아, 뜯습니다. 아, 뜯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수정미 스켓 군장, 예. 시작.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사용 중인 디스크는 검사할 수 없습니다. 해놨네요. 일단은 뭐, 그러면 취소하고요. 일단은 FG로 다 뜨네요. 예, FG로 다 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F 드라이브에 540기가. 요거는 비어있네요, 지금. 비어있고, G 드라이브에 390기가에 290 사용 가능해놨네요. 한 100기가는 사용했네요. 일단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이 사용자가 지금, 예, 포맷을 안 하고, 그냥 컴퓨터를 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개인정보 다 유출됩니다. 해킹 당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 앞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고물로 주었을 때, 고물상에 넘기기 전에 이렇게 확인해보고, 개인정보 이런 걸 다 지우고, 제가 사용할 것은 포맷에서 사용하고, 안 되는 것은 팔 때도 하드디스크를 못 쓰게 한다든가, 아예 포맷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고물상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아주 부주의하게 이렇게 개인정보가 다 담겨 있다든가, 개인이 사생활이 담겨 있는 이런 파일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갖다가 버립니다. 물론 이래 이제 컴퓨터에 잘 몰라서 분리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 저 같은 경우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 예, 일단은 포맷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포맷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요, 여기 포맷 있죠? 포맷을 하겠습니다. 포맷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 뜹니다. 이와 같은 화면 뜨면은, 예, 지금 NTFS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 할당 크기도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그냥 시작을 누릅니다. 시작을 누르면은, 요런 화면이 뜹니다. 경고, 포맷하면 디스크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디스크를 포맷하려면 확인을 클릭하고, 취소하려면 취소를 클릭하십시오. 확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포맷이 진행되고 있죠.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여기 초록색 막대기가 쭉 가면서 포맷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누르면요, 야가 이제 G 드라이브도 이제 텅텅 비게 됩니다. 이렇게 390기가 합치면은 이제 1테라바이트 되죠. 300 이제 안에 이 폴드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버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버립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이것도 하나의 수입을 잡는다고 볼 수 있죠. 고물로 파는 것보다 1TB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버려진 컴퓨터에서 추출해서 제가 이렇게 외장하도록, 이와 같이 외장하도록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자료를, 뭐, 차례가 있는 자료다든가 개인 자료를 여기다 넣어놓고 사용할 수 있겠죠. 예. 오늘은 이제 고물로 버려진 컴퓨터에서 램도 추출해서 사용하고 또 하드디스크 1TB도 이렇게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컴퓨터를 버리실 때 주위에서 이렇게 하드디스크는 주위에서 버려야 됩니다. 개인정보가 담겨있고 또 컴퓨터를 해킹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버려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